안녕하세요, 달님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원브랜드 패션하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작년 겨울에 이 영상이 한번 올라가고 지금까지 텀이 굉장히 길어졌네요. 제 패션하울 영상에서는 대부분 한 브랜드에서 쇼핑한 옷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. 그 이유는 제가 그냥 따로따로 시키면은 따로따로 배송을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한 번 살 때는 한 쇼핑몰을 정해서 그 쇼핑몰에서 다 사려고 합니다. 굉장히 이상하죠? 네. 아무튼 이번에는 12온스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몇 가지 사봤는데요.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이 쇼핑몰에 되게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곧 제가 후쿠오카나 도쿄 여행도 가기도 하니까 뭔가 이런 여름 느낌 뿜뿜하는 청량한 옷을 사보자 해서 여기서 사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뭔가 구매 욕구가 뿜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매한 옷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첫 번째로는 이 연보라색 플라워 원피스인데요. 진한 퍼플은 데일리로 입기에는 조금 튀는 감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의 컬러는 막 과한 퍼플도 아니고 피부톤을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라이트 퍼플 컬러예요. 그래서 데일리로 입어주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. 이게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딱 적당하게 나와서 핏도 이쁘고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얼굴형이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깨 부분에 어깨뽕? 어깨뽕이라고 해야 되나요? 볼륨 처리가 살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어깨뽕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과하지는 않아서 구매하실 때 막 크게 고민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끈이 있는데 이 끈이 라인을 되게 이쁘게 잡아줘요. 그냥 무작정 끈을 팍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 끈을 조이면 또 다른 원피스 느낌이 나요. 그리고 막 엄청 얇고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재질이 촘촘하고 부드러워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홈페이지에 세트로 코디되어 있던 거를 같이 이렇게 함께 샀는데요. 청치마랑 블라우스인데 블라우스가 이렇게 생겼어요. 신기하죠? 이게 불량이 아니고요. 정말 신기하게 랩 블라우스인데요. 직접 랩처럼 이렇게 싸서 입는 거예요. 돌돌돌돌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 블라우스는 기장이 짧게 나온 편이어서 입었을 때 배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배꼽 인사하기에는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입을 때는 좀 이 같이 구입한 치마처럼 살짝 하이웨스트 느낌이 나는 치마를 입어주고 있어요. 이 블라우스는 진짜 올여름 휴가 떠날 때 바캉스 룩으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플라워 패턴도 멀리서 보면 약간 앵두 체리 느낌도 나고 되게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짜잔! 언발 디자인인데 그렇게 막 엄청 과한 언발 디자인이 아니고 이 정도예요. 그래서 막 엄청 과하게 튀지는 않지만 은근 되게 유니크한 제품이에요. 그리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입었을 때 전체적인 핏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이 허리 라인부터 엉덩이까지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줘요. 그냥 정말 기본적인 티셔츠 하나에 이 청치마만 입어줘도 이 치마 자체가 어느 정도 유니크한 면이 살짝 있기 때문에 쉽게 예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들은 이 코디가 뭔가 포카리 스웨트 느낌도 나고 제가 생각하는 여름룩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는데요. 바로 이 하늘색 땡땡이 블라우스랑 화이트 스티치 스커트입니다. 블라우스는 딱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여운 블라우스잖아요. 근데 이 밑쪽을 보면 더 귀여워요. 이 밑부분에 이렇게 주름 셔링이 잡혀있어서 더 귀엽고 이 주름 셔링이 입었을 때 허리를 더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.
그리고 또 고맙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얼굴형도 갸름해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. 이 옷은 진짜 색감도 몽글몽글 막 파스텔 엄청 이쁜데 게다가 하늘색 땡땡이에요. 이걸로 말을 다 했죠. 이거는 사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스커트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 스티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뒷부분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막 엄청 딱 H라인, 달라붙는 H라인의 스커트가 아니고 여기 머리 왜 이래? 여기 밑부분이 살짝 여유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부담없이 편하게 입기에 좋은 스커트입니다. 그냥 이 스커트는 기본적인 티셔츠에 여기저기 매치해도 되게 귀엽게 코디를 잘 살려줄 것 같은 스커트예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원피스인데요. 이 원피스의 이름은 그린티 원피스예요. 근데 그린티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라벤더같이 떠오르는 원피스예요. 신기하죠? 이 원피스는 포니테일, 반묶음 헤어스타일링이랑 같이 연출을 해줬을 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역시 브이넥이어서 얼굴형도 갸름해 보이고 여리여리한 핏이 나와요. 그리고 이게 롱 원피스긴 하지만 기장이 막 과하게 주렁주렁 엄청 긴 게 아니라 딱 적당히 길고 윗부분에 셔링이 걸었을 때 핏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줘요. 걸으면 이 셔링이 샬랑샬랑 거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저는 이 원피스가 데일리로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원피스는 진짜 여행 갈 때 꼭 입어줘야 하는 원피스 같아요. 정말 여행 가서 이 원피스를 꼭 입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원피스는 안에 이렇게 탄탄한 속치마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뭐 비치거나 이럴 일도 없고 허리 라인을 과하지 않게 살짝 잡아줘서 좋아요. 아무튼 저는 이 원피스도 굉장히 만족합니다. 와, 이렇게 제가 이번에 쇼핑한 옷들을 전부 소개해봤습니다. 다시 생각해도 이번 쇼핑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조만간 또 여름 패션 하울 영상을 촬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최애 쇼핑몰은 어디인지 댓글로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이제 여기 밑에 댓글창 그리고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도록 합시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